정해진 그런 각도는 없어요. 아래 보기에서 요 각도, 요게 그대로 올라가면은 수평 연결 되는 거고요. 요런 이제 그 각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 용접봉을 넣는 그 위치가 서로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방금 제가 그 태그를 치면서 그 용접이 되는 부분을 제가 좀 이제 잠깐 좀 보여드렸는데요. 어제 저녁에 저도 이제 잘 나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오픈톡에서 질문이 오신 거를 요거랑 비슷하게 좀 이제 부기보드에다 그려서 설명을 드렸어요.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다음날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고 용접을 하셨더니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.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토치와 용접 그 봉이 들어가는 그 각도가 보통 100에서 110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상태는 제가 지금 토치를 거의 90도로 세웠을 때 보시면은 용접이 되는 그 응용풀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용접봉을 여기서 뭐 이렇게 찔러 넣을 공간은 거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토치가 쓰면은 이렇게 찔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용접봉이 이렇게 당연히 누워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. 그 토치가 그만큼 또 일어섰을 경우 물이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아까 여기에 1번에 비해서는 두 번째는 인가봉이 넣을 수 있는 그 각도가 그만큼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. 토치가 누우면은 그만큼 더 들어가는 그 각도가 폭이 더 커지게 됐고 마지막 토치가 거의 뭐 20도까지 누워버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용접봉이 거의 뭐 수직으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각도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토치의 각도와 용접봉에 들어가는 그 각도는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. 용접봉이 있는 상태에서 토치만 해버리면은 이렇게 토치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용접봉이 이렇게 들어간다.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예를 들어서 뭐 용접봉 들어가고 텅스텐봉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50도, 160도가 돼버리면은 이 용접봉이 이 용접 물로 파고들지 못하고 용접봉만 녹아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찔러나봤자 여기서 용접똥만 이렇게 계속 쌓이지 그 진행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이제 알고 용접을 하실 때 이 기본적인 그런 그 토치의 각도와 그 토치의 각도의 그 변화에 따른 인가봉의 각도도 같이 변해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용접을 하시면은 훨씬 용접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제가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. 처음 질문이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그 텅스텐 봉에 용접 봉이 침투가 돼서 텅스텐 봉이 계속 오염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매번 이제 뭐 텅스텐 봉을 계속 그라인더로 갈아야 되는 게 이제 귀찮다, 뭐 번거롭다 이게 하셨는데 그 질문을 제가 이제 좀 풀어드린 그 답을 좀 풀어드린 거는 첫째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이제 각도의 중요성인데요.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. 여기가 이제 용접풀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용접봉을 인가를 할 때 용접봉은 제가 그 예전에도 그 알고는 모재에 열을 가해서 열이 가해진 그 모재에다가 용접봉을 밀어 넣는 겁니다. 그래서 그 COT랑 그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용접봉을 여기다가 밀어 넣으셔야 하는 거예요. 이게 여기 텅스텐봉이랑 해서 여기 그 열이 발생되는 이 지점에다가 용접봉을 밀어넣는 게 아니라 그 융용풀이 일어난 그 용접, 실제 용접이 돼서 모재가 녹아 들어가는 여기다가 인가봉을 넣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죠. 토치가 이렇게 위로 섰버리면은 용접봉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계속 텅스텐에 들러붙고 텅스텐이 오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각도는 항상 정말 집중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텅스텐과의 간격, 그 용접봉과 텅스텐 봉과의 그런 간격이 아니라 이 용접 그 융용이 되는 그 융용 풀에다가 용접봉을 밀어 넣는다. 인두기처럼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